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맨입니다. 오기루입니다. 드디어 옥스윙 오리지널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2019년도는 오리지널이라고 붙이고 2020년도에는 또 뭐라고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옥스윙이 아닌 건 여러분들에게 안정된 플레이를 보장할 수 없다. 왜? 컨벤셔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스윙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그걸 소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맞춰서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 컨벤셔널 스윙은 죽은 스윙입니다. 옥스윙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윙을 드리는 세계 유일의 스윙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싫은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라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셋업에 대해서 알아봤죠. 역시 제가 드라이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스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타격에 대한 본능을 알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풀파수. 네. 옥스윙 오리지널, 옥스윙 2019,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9만 명, 그리고 이 시리즈로 인해서 10만 명을 아주 쉽게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번호를 붙일 겁니다.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옥퍼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번호가 붙지 않는 것들은 중간 기술 또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번외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셋업 할 때 제가 드라이버는 어디다 둔다고 그랬죠? 공은 가운데,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놓고 핸드 퍼스트 왼쪽 허벅지에 놨더니 열려요. 이거를 닫고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팔은 약간 붙인 상태에서, 그리고 머리는 꼿꼿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옆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옥스윙 오리지널이 시작이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레슨의 템포가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옥스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타격하는 방법, 일명 털기예요. 저는 그 아침에 들어와서 또는 뭐 공을 치기 전에 어떤 연습을 하냐면 약간 셋업은 지금 그런 느낌으로 하고요. 몸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들고 이런 식으로 쳐요. 어디로 날아가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확 해서 팍! 그립을 완전히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립을 완전히 놓고 있는 상태에서 옆을 약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놓고 있는 상태에서 빡! 잡으면서 치는 거예요. 파리 잡듯이. 우리가 파리채가 있는데 파리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딱! 그리고 옛날에 막 이소룡 할 때 막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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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팍! 할 땐 잡습니다. 팍! 할 땐 잡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순간 털어주는 거예요. 최근에 2019년도 US 오픈 우승자가 게리 우들랜드입니다. 제가 게리 우들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선수가 최고로 장타를 치는 선수고 선수들이 인정하는 최장타자다. 그리고 가장 쉽게 친다. 왜? 이 선수의 특징은 털기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선수는 그냥 쭉 뻗는 느낌에 팍! 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딱 터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스윙을 크게 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플레이 한 240쯤 가려나? 237 이 정도 가니까 플레이한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털기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젖혀, 털어, 뭐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털어 뭐 했는데 그냥 쭉 일자로 가는 느낌. 요만큼만 쭉 펴서 가는 거예요. 왜? 젖혀 놓으면 이렇게 강제로 털어야 되지만 쭉 펴놓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접히면서 털려요. 이렇게 되면 내려오면서 접히면서 털립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팍! 꺾는 것보다 쭉 가서 터는. 그냥 들었다가 내려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넉넉히 있는데 팍! 당기면 턱! 이렇게 끌려가요. 제가 누군가를 딱 잡고 확 당기면 헥! 하면서 이렇게 끌려오죠.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다가 팍!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슬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쭉 했는데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배신을 하면서 팍!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 끌고 내려온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갔는데 성질 부리려고 치면 얘가 훅 접히다가 때려져요.
쭉 가더라도 팍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접어가지고 이거는 끌고 내려오는 걸 수도 있어요. 딱 접은 상태에서 안 펴지려고 끌고 내려오는 거 있는데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때리려고 오면 접어져요. 때려올리면 왜 역동작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딱 보고 아우 귀찮아. 가운데 오른발 약간 붙이고 오른팔 약간 붙인 다음에 딱 아우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 무조건 드로우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막막 귀찮아야 돼. 아막막 귀찮아야 돼.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다시 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데 이렇게만 쳐도 거리가 적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아이언. 아 귀찮아요. 이때 막 셋업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흔들흔들 하다가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막 느낌이 그냥 자유로워야 돼요. 왜? 우리가 아직 한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 공 오른발 안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핸드 퍼스트 하면 이렇게 닫혀 있는 느낌. 자, 그리고 뒤집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백스윙 할때 이렇게 드는 게 좋아요. 덮은 상태로. 그래서 하나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냥 또막 대충 들었으면 또 아우 귀찮아 해가지고 딱 보고 이런 식으로 툭툭 털어서 그 순간 손목 스피드를 굉장히 늘려줘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탁 드는 거예요. 이게 털기예요. 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때는 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드셔도 돼요. 뭐 여기서 막 이렇게 들어도 되고 돼요. 왜? 제가 다음 시간에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아셨죠?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셋업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이손들때 이렇게 들고 팍 들고 팍뭐 이렇게 숙이진 않아도 돼요. 일자로 뻗어도 되다가 팍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 털기에 대한 스피드를 늘리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옥스윙을 편하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옥스윙 오리지널, 옥스윙 2019, 뭐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 차근차근 드립니다. 그리고 레슨도 많이 짧아질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이것만 습득하십시오. 지금까지 PGA 클래식 골프 MH다 오기루였습니다. 절대 구독!